현금을 결제해서 아이템을 구매한다. 이른바 현질이라고 불리는 게임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부모님 몰래 아이템을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는 사건들이 점점 더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게임업계 과금 유도에 관해 취재하던 중에 자신의 미모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질을 유도한 캐릭터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인터뷰해봤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개인 신상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서른인데 사람들이 다 저를 애아빠로 보고 모태솔로인데 학부모 같다 그러고 늙었다 그러고 그래서 보톡스라도 맞아야겠기에 그저 젊어 보이고 싶었습니다.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잘 돼서 어떤 분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저희 제작진이 입수했습니다. 네. 지금 확인하시죠. 야, 너 오늘도 그 게임 할 거야? 나 게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에이, 넌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내 거 볼래? 자, 그럼 공개! 야! 난 이제 거의 최종 각성까지 왔는데. 한주 오빠, 우리도 시작해볼까요? 나이트 오랜만이다. 근데 너 아직도 기본 스킨이야? 난 좀만 있으면 최종 각성인데. 아, 우리 주인이 게임을 너무 못해. 못하면 이 옷이라도 입혀두던지. 내가 게임을 못해서 한조 오빠가 이렇게 된 거야. 우리 한조 오빠 새 옷 입을 수 있게 딱 한 번만 사주자. 왜? 현실하게? 아, 한조 오빠가 맨날 주름살이 는다잖아. 전리품 상자 구매! 뭐야? 어? 나 똑같잖아 지금. 너 똑바로 안 할래? 알았어, 미안해. 아, 똑같잖아 똑. 아, 이번엔 제대로 할게. 전리품 상자 50개 구매. 아, 뭐 50개 시키게 한 번에. 리오 와카테 쿠라이. 역시 돈이 좋아 돈이. 소야 잘했어. 봐봐 멋있어 주잖아. 진짜요? 자신감이 생긴다. 소혜야, 한조는 안 돼. 소혜야! 소혜 어디 있어, 소혜? 아니, 내 인정서를 그냥... 아, 결제를 얼마나 한 거야. 소혜! 소혜야! 우리 소혜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서 뭐야, 저 촉촉거리는... 너 때문이지? 아니, 얘가 결제했어, 얘가. 거짓말하지 마, 자식아! 네가 꼬드린 거지! 너 빨리 가 벗어, 그거! 우리가 사준 거지, 빨리 벗겨! 나 이거 필요 없는데, 제가 산 건데? 다 벗어요? 다 벗어, 빨리! 다 벗어, 빨리, 이거! 이것도요? 그 머리도 우리 거잖아, 빨리잖아! 빨리 벗어! 그게 네 얼굴이야, 임마! 소독 했으면 어떻게 넘어! 안 돼! 나는 사달라고 안 했어요!